안녕하세요. 강연의 나에게입니다. 자, 오늘은 연휴인데요. 제가 이 디스크 강사 양성 과정을 실시하는 날이에요. 이제 오늘 이제 이 등록을 해주신 이 담당자님은 청소년 상담을 하고 계시는 실제로 전문 활동을 하고 계시는 상담사님이세요. 네, 디스크를 왜 신청을 했느냐면요. 상담 여러 가지 도구가 있지만 이 디스크는 네 가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매우 대중적이에요. 아마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얘기하면 그냥 뭐 스몰 토크로 얘기해도 다 알아듣는 얘기예요. 하지만 이렇게 행동이 패턴이 된 이유가 따로 있거든요. 그 이유를 찾아가는 것을 알아내는 게 진짜 전문가죠. 그래서 이제 제가 MBTI라든지 애니어그램이랑 다른 이유는 디스크는 다른 이유는요. 내 기질 플러스 이 세상, 이 사회가 원하는 욕구,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욕구하고 결합되어 나오는 행동 스타일이라는 거죠. 네. 그래서 이 디스크의 도구는요, 절대적 도구가 절대 아니에요. 내가 상대적으로 어떤 식으로 보여주고 싶은가, 내가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 남들에게 인정을 받는가,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면서 내 안에 어떤 그런 상처? 네. 그런 무의식? 어렸을 때 어떤 그런 불안?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거죠. 그래서 디스크는요, 학생들 만나시는 선생님들, 학부모님들, 이렇게 사람을 만나는 직종, 또는 난 세일즈를 해. 저는 정말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디스크는 행동진단이라는 거. 자,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.